일꾼으로의 부르심, 이것을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이렇게 주일날 오시다가 뭐 교육관을 들리시든지 아니면 뭐 앞마당으로 오시든지 애들이 팍 뛰어다니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다면 교사의 사명을 안 받으신 것인데, 어? 쟤들 저렇게 방치해도 되나? 전우사님 어디 가셨어? 쟤들 저렇게 놔두면 되나? 이런 게 불편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겁니다. 네가 해라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아, 왜 이렇게 불편하지? 왜 애들 저렇게 놔둬도 되나? 라는 마음의 불편함과 부담감이 오는 것은 그분에게 가르치는 은사를 주신 겁니다. 보이는 눈을 열어주신 거죠. 밤에 잠을 못 이루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면서 아까 봤던 개가 자꾸 떠올라. 왜 이러지? 왜 이러지? 떨쳐버리려고 해도 자꾸 마음에 뭘로 남아요? 부담감으로 남아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마지못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쁨으로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교사의 사명을 받은 사람은요, 오늘 땀 흘려 아이들을 가르쳤는데도 다음날 월요일 되면 애들이 보고 싶고 궁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잘 있니? 아, 선생님 어제 봤잖아요. 아이, 그냥 전화했지 하면서 괜히 전화도 하고 그것만 생각하고 기쁨이 있어서 6개월이 뭡니까? 30년을 해도 그 일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 그게 바로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날 위해 살고 나이가 들면 주를 위해 살리라. 안 됩니다. 하루라도 젊을 때, 하루라도 가장 힘이 있는 내 청춘의 최고의 날에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 사이로 나가는 청년의 꿈을 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사명을 주실 때 그 마음에 소원을 주십니다. 여러분 마음가운데 지금 나는 주를 위해 이렇게 하고 싶다, 나는 주님을 위해 이렇게 하고 싶다는 그 소원은 여러분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것이고, 그 소원은 반드시 주 안에서 소원의 항구로 가게 되어 있고 도착하는 소원의 항구를 사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꾸 여러분 마음가운데 나는 주를 위해 이렇게 살고 싶다, 나는 교회 안에 이걸 하고 싶다, 여러분 마음가운데 소원이 드는 건 여러분의 바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라고 넣어주신 소원입니다.